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큰 네일센터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네월룩 지역 도의원 고태민입니다. 두 번씩 얘기해 주네요. 홍보하신 예, 거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더 큰 네일센터 운영 문제 지적을 하셨던데요. 예, 예, 예. 사실 더 큰 네일센터가 이제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또 취업을 예.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탐나는 인재인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 더 큰 네일센터가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 탐나는 인재 프로그램이세요. 예, 예. 이것을 2019년도부터 한, 매년 150명 선발해서 또 월 19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 좀 요즘 이 청년 프로그램 시대 아니에요? 청년 육성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게 좀 운영이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예. 예, 해봤더니, 이게 그, 만족도 있죠, 만족도. 만족도가 이게 올해가 8위예요. 한 70명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난해가 4점인데 올해 3.2점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만족도가. 그동안 수치랑 비교하면 제일 낮은 수치가 나온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지원 경쟁률도. 예. 아, 이게 8기가 2.2대 1이에요. 예. 그 작년에 이제 상반기 모집됐던 때는 6기인데 5.2대 1이고. 예. 이게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원래 그 75명 그 모집 정원을. 예. 예, 채우지 못해서 69명으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전에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요즘, 그,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 청년 정책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예. 사업만 해도, 64억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들어가는 예, 비용 대비 예. 지금 잘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전보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문제인데 기업들 참여가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까?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하반기에 이거 실습과 인턴십 합산 한 247기업이 참여를 내가 647명을 요청돼 왔었거든요. 예, 예. 원래는 141개 기업에 278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가 국감화했다 예, 예. 하는 것은 좀 관심이 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혹시 외부적인 요인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글쎄, 그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예. 자체적인 그 인기가 좀 떨어진 겁니까? 기업들한테? 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예, 예. 우리 그 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년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게 민간단체로 공개 입찰을 해서, 이 옮기다 보니까 한국표준협회라고. 예. 비영리기관이죠. 예. 여기로 이제 그 운영기관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기업들의 네. 참여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경제 상황이나 외부 그렇죠. 상황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요인도 있겠죠. 예. 그것보다는 지금 센터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좀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8명이세요. 그 예, 예. 작년만 해도. 네. 근데 이제 10명이 올해 한해 반 이상이 퇴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교육 관리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이거, 이 어떤 그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네. 좀 부실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게 직원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조직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글쎄 인수인계가 잘 됐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이 뭐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우리 수당 75만 원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선착순 방식이에요. 이게 공모를 걸쳐야 되는데,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을 했고, 예, 예. 또 이게 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예. 불공정한 운영이 아니냐, 저는 이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그 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렇죠. 했던 아니, 그러니까 것들이. 취업을, 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이, 저, 프로젝트, 수당을 주고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예. 받아서 다른,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의원님 예. 지적은 일단 그 운영 자체가 좀 부실해졌고, 과거에 비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 지시도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하신 것이요. 지금 더 큰 네일센터가 사실은 그 지금 도정이 바뀌면서 한국표준협회의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민간 위탁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탁 네. 자체가 좀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저 투자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도에. 저희들 동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예, 개선을 하면서 예. 4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예, 예. 원래에 갑자기 바뀐 거죠. 그 바뀌게 된 동기는 네. 본래 이게 그 우리 더 큰 네일센터하고 예. 그다음에 그 청년센터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기타 일자리 연구 등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이 일자리 센터 저 이 재단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 얘기가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 출연기관 설립 동의까지 받았었는데, 예. 작년에 그 뭐 이회라든지, 그 좀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좀 이 재단 설립이 포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센터가 이 운영 기관이 들어서면서 예. 아무래도 어떤 그 노하우를 예. 제대로 이 제주 실정에 맞는 교육 그 운영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그 도도 예. 그 도지사 공약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입니다. 예예. 그래서 그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그 더 큰 내일 센터가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이런 그 참여자라든지 직원 면담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민간 위탁 때문은 아니고 그 관리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직접 운영을 하다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간 거 그 차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좀 안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 뭐, 이거 지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표가 쭉 그 4개년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데이터를 예. 가져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그 우리, 올레 맡은. 예. 한국표준협회 이 기관이 운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직원들이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문제, 기존에 과거의 실적들을 더 예. 업데이트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엔 그래도 좀 좋았었는데 민간 위탁 예. 후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민간 위탁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닙니까? 그 혹시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아니,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선적으로 예. 이 지금 위탁 기관인 그 한국표준협회 이게 이 기관에 대한 그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이 문제점들을 디테일하게 이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검사라든지 예, 예. 감사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민관위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그 출연기관에다가 예, 예. 위탁을 내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도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한번 자체적으로 예, 예.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 예, 예.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 일단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예. 그렇죠. 1년 결과를 받아봐야죠. 여기까지. 예.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일단 좀 기다려봐야겠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사실 청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 부분은 걱정인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설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예. 이런 그 더큰일 센터도 설치를 하고 또 제주 청년 센터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 잘 되지 않으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 저희가 그 섭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 청년 센터 예. 더큰일 센터 문제로 전화를 드렸는데 들불 축제도 꼭 좀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예. 아니 이거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여태까지 많이 해 보셨으니까. 자, 근데 일단 그렇죠. 결론은 지금 뭐 예. 공론화 조사까지도 했는데 원탁 회의까지 했는데 예. 일단 들불 축제는 유지하되 그 예전처럼 오름에 불러는 것은 이제 지양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예, 예. 그 안으로 발표를 했고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강병삼 제주시장이 예, 예. 어떤 근거를 가져가지고 지금 발표 그이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예. 행정시에 가서 들어보면은. 네. 그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이게 우리가 말할 것 같은 원탁 회의를 진행하는 어떤 심판기관이에요. 예.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이견을 이견을 그 이 기본조례에 맞게끔 자기는 받아들였다. 예.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들불 그 이 운영위원회 예. 그 이전에 어떤 이전에는 그 들불 축제를 넣지 말라 예. 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년에 들불 축제 하지 말라 그런 게 없어요. 자 일단 그 의원님 지금 도민들이 일단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원탁회의 예. 수기형 원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강병삼 시장이 원탁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탁회의의 예. 권고 안대로 이제 그 제주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원탁회의 이번에 그 제주도의 운영이 수기형 예, 예.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의 이결이 결과가 뭐냐면은 예, 예. 도에서 예. 들불 축제 존폐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다. 예. 수기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한다. 예, 예. 딱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들불축제 존폐, 그 원탁회의에서 들불축제 존폐는 현행 유지가 예? 현행 유지가 56.7%였죠. 아닙니까? 예. 폐지 이견이 41.2%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것을 뛰어넘는 권고안. 권고안이 뭐겠습니까? 권고안에는 불을 붙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전체적인 예. 그 시대 상황을 좀 반응을 해라. 예,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 좋다 이겁니다. 저는 행정시장이라 하면은 예. 그 권한이 있거든요. 예. 일반 지방자치단체 그 기초단체 시장 문서와는 달라요. 이것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위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치 사무를 이 추진하는 큰 예. 위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이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권한 있는 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장은 이 어떤 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그리고 이 들불 축제 수기형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예. 이 생각입니다. 원탁회의는 유지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 별도로 불을 붙이고 안 붙이고 예. 또 그 내년에 불풀 축제를 안 하는 것은 쉬어가는 건 나중에 예. 그 이견 예. 우리가 그 제주도에도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예. 축제위원회 이견도 듣고 그다음에 그 불풀 축제 장소 소재 지역에
의견도 듣고 예. 가장각층의 이해를 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년에는 불을 붙지도 않고 어떤 그 이 들불 축제에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의원님 아, 저 요 듭니다. 아니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네. 원탁회의에서 그러니까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그 구성에 대해서 문제도 삼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예. 일단 유지하자는 응답이 말씀하신 대로 50.8%였고 폐지 의견이 41.2%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유지하는데 근데 예.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내부적 세부 의견은 나온 것은 들불을 그대로 붙이기보다는 오름을 보존하고 불을 붙이지 않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합산하면은 58.3%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가 이제 강병삼 시장의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예. 그 우리 도의 그 정책개발 청구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가 예예. 예. 원탁회의하고 네. 불특히 존폐 여부를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세부까지 할 건 아니었다. 예, 예.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들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예, 예. 현행 유지가 30.5%고 예. 그다음에 샛별 오름 그대로 보존이 20.3%고 예. 오름 불놓지 않기가 19.8%입니다. 그렇죠. 다른 축제 개발도 18.2%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네. 그런 저 결론을 짓는다는 건 그 상식이 아닌가, 상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꿰어 맞추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그렇죠. 아, 어떻게 어거지로 예. 짜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그 예전에 뭐 저랑 얘기하실 때도, 그 토론, 저랑 이제 그 인터뷰하실 때도 달집에 불 붙이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도 지금 뭐 달집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는 게 강병삼 시장의 말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타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의원님 생각은 예전처럼 그대로 그 오름에 불놓는 행사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병삼 이 행정시장이 예, 어떤 예. 생각을 가지는 내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분이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들불축제도 이제 추진 안 하겠다. 예, 예. 그다음에 새로운 그 들불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예, 예. 이게 그 뭐 가는 분이 내년 상반기 되면 끝나는데 이분이 예, 예.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난 그 우리 저 시선말로 어금니 손가락 귀에 안 들어가는 소리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그 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민들을 예. 굉장히 우롱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한 해는 쉬어가기로 했고 이제 뭐 새로운 또 그 축제를 좀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불 축제는 유지를 예, 하되 예, 예.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 목소리를 아마 들을 것 같으니까요. 예. 의견 모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예, 돼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회 차원에서 예, 예. 이회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 한번 저 중점적으로 네. 한번 문제점을 저 제시를 하고 예. 어떤 그 모든 게 합리적 방향에서 추진해야지 그 법을 위반하면서 결정하는 건 이건 좀 사회주의 독재자나 하는 그 일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아, 그 말씀 꼭 하고 싶으셨구나. 예예. 예, 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찾아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